첫인상 때부터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는 내용이야.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게 주어지? 똑똑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 왜 나왔냐면은, 나 똑똑해. 그건 누가 알아봐 주겠지? 이거 안 돼. 못 알아봐. 다른 사람들 몰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말이야. 동명사 주어니까 이즈가 왔지? 사람들은 때때로 알아차리지 못해. 못 알아봐. 재능을. 언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나 엄청 재능 있는데 회사에 인터뷰 갔어. 사람들이 내 재능을 못 알아봐. 내가 어필해야 돼. 이 말이야. 재능을 봐도 못 알아봐. 이 말이야. 나 재능 있는데 못 알아봐. 이 말이지. 그들의 시야. 인터뷰 그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 그들의 시야는, 다른 사람들의 시야는 가려져. 첫인상 때문에. 우리가 주는 첫인상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댓은 첫인상 말하는 거지. 그 첫인상은 여기서 사용식으로 쓰인 거야. 잃게 하다야. 잃게 할수 있다. 우리가 직업을 잃게 할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잃게 할수 있다. 안 좋은 거지, 지금.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잃게 할수 있다. 첫인상 때문에 이런 거, 첫인상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내가 재능 있어도 직업을 잃을 수가 있어.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인상 잘 꿰야 되겠지. 처음부터. 이게 키워드야.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 이거 관계부사 생략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은, 말할 수 있다. 더, equantly 하면 설득력 있게야.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기술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bring A to the table 하면 A를 기여하다. bring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기술이잖아. 우리가 기여하는 그 기술을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뭐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그 방식. 이거 잘해야 된다, 이 말. 이거 잘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cultivate, 경작하다, 농사질 때 쓰는, 많이 알고 있지? 개발하다. 그 보여주기를 만약에 우리가, 개발한다면, 이거 잘해야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잘해야 돼. 첫인상 때부터 이 말이야. 개발하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기여하는 기술을.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보여주기를 개발한다면, 배운다면, 이 말이야. 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여기 목적어인데 수동태로 왔지? 지워지는 것을, 지워짐 당하는 것을, 삭제당하는 것을. 아무도 삭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목록에서. 뭐전에? 지금 이거 수동태니까 받는 거지? 받기 전에, 기회를 받기도 전에, 보여줄 기회. 다른 사람들한테, IOD와 사용식 동사, 다른 사람들한테,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 즉,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기회조차 받기 전에 삭제당하는 거, 목록에서.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이지. 그래서, 막, 나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첫인상 때부터 벌써 탈락이야.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첫인상 때부터 나를 막 어필해야 돼. 이 말이야. 주제가. 그래서 be able to는 할수 있단데, 여기 동명사 주어 왔지? is가 왔지? 여기 별표. 할수 있는 것, 말할, 뭐야,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지. 순간부터지. 관계 부사 생략이야. 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거 첫인상이잖아. 첫인상 때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못 알아본다니까, 내가 재능 있어도. 첫인상 때부터 어필해야 돼, 이 말이야. 그것은 기술이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지? 반드시, 적극적으로 경작되어져야 하는 기술이다.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동격의 대시야. 무슨 메시지? 여러분이 누군가이다. 고려되어져야 할 누군가이다. 그리고 적절한 사람이다. 그 포지션에. 여기서 일하는 거 내가 딱 올바른 사람이에요. 내가 딱이에요, 여기.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고려되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거지. 첫인상 때부터 이런 거 어필해라,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술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는,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동격의 메시지야, 동격의 대시야. 여러분이 고려되어져야 할 누군가이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위치에 적절한 사람이다. 라는 그 메시지.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이유로 가주어 진주어야.
뱃문장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해줬네. 필자 주장이지? 이거야. 주제문이야. 뱃문장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배운다. 어떻게 말하는지, 적절한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how to say, how to present야. 이거 병렬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지? 어필. 어필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를 이런 걸 배워야 돼. 이거 중요해. 이 말이지. 즉, 재단하는 거. 옷 만드는 거 했을 때, 여기 표현 갖다 썼어. 재단하는 거다. 훌륭한 첫인상을 재단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가 왜? 우리 재능 있어도 못 알아봐. 그치? 첫인상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봐? 그러니까 첫인상 때부터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